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갔는데 또 뭐 여러 성교사를 모여가지고 또 오늘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느 나누고 그 다음 아침에 차를 또 어디 가는데 그 전날 밤에 은혜가 생각나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차 안에다 잠깐 찬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길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찬양이 계속 노는 거예요.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핑도 없더다. 쪽팔려서 못 들었지. 없으면 없으면 말 흘러. 그래서 창 보다가 그 운전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 그것도 없디다. 쪽팔려서 표는 안 내서 그렇지. 그래, 한순간 예술이고 목마르니 거기 전부 다 성령의 기름이 돼가지고 천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술이고 목마를 주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거 없고 의해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의, 야 이거 의가 뭔가 여러분 이거 조금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 알지? 뭐 알면 돼. 설교 그만하고. 자, 너는 먼저 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 하나님에 다 채우신대요. 여러분 정확히 그분의 나라가 뭔지 그분의 의가 뭔지 잘 아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다루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많이 다뤘습니다. 하는 나라를 말씀했지. 어떻게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 그리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그 주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팔복을 이루어야 믿음이 들어가고 자 시편 24편에 주여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우리 신앙의 예절을 말하지. 첫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지 않는 자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모든 약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에는 뜻을 허단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길로 아시고 우리 마음에 주는 게 집중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집중이 안 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좋은 거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나누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에 돌을 예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리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하시거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금요 설화 때도 말씀했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라. 그런데 마음이 다른 데로 삼첩으로 빠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만 이만적이 있는 분 마음이라십니다. 진짜 다른 거 없고 어디 주님만 임했었다 하신 분만 아멘하십니다. 지금도 그렇다 하신 분 아멘하십니다. 대답이 크게 안 나오거든요. 항상 뻔뻔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주님만 향하냐고. 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자 5장 3절 봅니다. 5장 3절 자 시작. 일단 심리가 가난하면 여러분 모든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마음을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생명길을 가겠다고 마음 정한 사람이
등산할 수 있고 주님의 성산에 갈 수 있다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만들 수 있지. 심령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유함이 있고 마음에 풍족함이 있으면 절대 천국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요 마치 진주상인 같으니 진주상인 갔다가 가장 큰 진주 발견했습니다. 어떠답니까? 가서 모든 재산을 모든 것 다 팔아 돈을 만들어 그 진주를 샀다 그러지.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남겨두면 안 된다 하시거든. 여러분 마음에 어쨌든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어쩌면 그래야 될까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해 주려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환경의 어려운 분 아멘 하십시오. 복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놨는 거라. 환경의 어려운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안 하는군요. 복이나니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왜요? 환경이 나를 그래 만들어 놨거든.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라. 그런데 환경이 어림이 없지. 어림이 없다면 문제 있습니다. 왜요? 돈 향하고 세상 향할 수 있거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가 아셔야 됩니다. 거듭 설명하고 심리의 가난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심리가 가난해질까요? 기가 셉니다. 이 의가 뭔가 알아야 되는 거라. 의. 의가 뭔가 아십니다. 의를 깨달음요.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를 전부 다 밝히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세요. 어디서?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여러분, 계명은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 의가 무엇임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면 하나님 얼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남의 것 훔치거나 도둑질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르신 뭔가를 표현하셨거든. 그러면 그것을 받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의가 뭔가 죄가 뭔가 깨닫게 하지. 그럼 의가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 심령의 죄됨을 하나님 의에서 너무 멀리 있는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율법이 가입된다 하시는 거라. 왜요?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거든. 그럼 의가 다른 말로 뭡니까? 주님의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어르심을 드러내거든. 다른 말로 거룩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통해서 깨달은 자에 그럼 내 상태를 아는 거라. 율법이 가입되지 않고 있으나 절대 죄 깨닫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자 19절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된 거 아닙니다. 3장 24절에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의인을 의인을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라. 의인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작업이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입니다. 자, 신명기 6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 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규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미대 그 의로심을 드러내거든. 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린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름이니라 할지니라. 그게 뭐라고 해? 법을 지키는 것이 어름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절망합니다.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우리 상태를 깨달아 절망할 때, 그때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셔야 되는 거라. 주님의 법 앞에서 나는 어떤 죄인가 그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의인되기 없고 어렵고,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면,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갑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 의인은 복이 있답니다. 복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으로 받습니다. 무슨 복? 전부 다 천국이 저 겁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딱 못 받고 갑시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의의 처리가 목마름이 없거든. 그, 자매들의 믿음은 두고 봐야 됩니다. 백마탄 왕자 나타나면 마음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라. 개구리가 뛸 방향, 사람 마음이 어디로 뛸 건가, 이거는 방향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자매들의 마음, 자매들의 믿음은 뭐, 나이롱뽕이라고도 할까나? 왜요? 검증이 안 되는 거라. 남자를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돈을 경험하고, 세상에 있는 것 여러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 안 됐지,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거라. 돈이 뭔가 경험 안 했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돈 따블러 가면 어떻게 변할지는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그래서 두고 보면 모든 환경에, 자, 장성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 지각이 있습니다. 알고 깨닫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라. 연단을 받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가 구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말씀을 알고 깨닫는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단단한 승부는 장성한 자의 것이지,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 안 받고는 모릅니다. 연단 받으셔야 되는 거라. 어떤 길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할 때, 이 길은 기합이요? 딱 올라갔는데, 알프드 그 산맥에 그 대포를 끌고 넘어간다고 올라간 꼭대기 가는데, 딱 보면, 여기가 엔갑이요? 넘어가네, 다 넘어가는 거라. 여기가 엔갑이요? 모릅니다. 왜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 지각이 없는 연단은 소용이 없지만, 지각 가지고 연단을 받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거 인간 가치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닌가 알지? 진리 가운데 선과 악, 사망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라. 구별 뭐하면 전부 소경입니다. 소경 여러분. 그러므로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연단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상담을 해오지, 들어보면 여러분 몇 마디 연단 때 제가 다 압니다. 왜냐고요? 다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천국이고 지옥이고 내가 압니다. 경험했거든. 왜요? 연단을 받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도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면 예, 전부 다 소경입니다. 소경. 제가 계속 강조했지. 소경이 소경이 이끌어갑니다. 그럼 구덩이는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따라갈 때에, 소경이 소경된 목회자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눈뜬 자를 보내서 너 구해주마.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소경이 소경 따라가면 구덩이 빠진다고 구하면 다른 말씀이 없는 거라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각이시도 연단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단의 과정 겪어야 아, 이게 이것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악이구나 정확히 깨닫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거울 뒤에서 자세히 어떤 모습으로 비추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시간마다 비춰가고 시간시간마다 가면 돼. 나중에 절망합니다. 왜? 율법이 준 목적이 그렇거든요. 율법이 준 목적이 뭐라고 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목에 건져들겠냐고 탄식이 나오거든. 그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가면 심리가 가난하고 애통 안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라. 지금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계명 앞에서 내 자세를 어떤가 잘 모르지. 모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감각이 있다면 우리 심령은 달라지는 거라. 심이 가난해지고 예, 의해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자, 21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거듭절미하고 혈기내지 전부 다 꼽힙니다. 꼽혀. 여러분, 의는 예, 팔복에서 심이 강한 것부터 쭉 흘러놓는데 혈기내고 성깔 내지 절대 거듭사에게 의는 못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혈기는 예, 이 의와 상극입니다. 상극. 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언제? 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 받을 때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지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인데 이상 1절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물, 속임 그리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라. 왜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뭘 만다고 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자, 23절 봅니다. 22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진리에 순종하면 의의 이름이야.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영혼이 깨끗합니다. 영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거짓이 없는 거라. 속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말씀 우리를 영혼이 깨끗하게 만들고 거짓 없는 사랑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을 때마다 특징은 모든 악독, 속임,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말씀 받지. 그 소용이 없는 거라. 왜요? 심령을 기경시키고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말씀 받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소용이.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젖 사모하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되 그런 마음 상태로 말씀 받으라는 거라. 그런데 비방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런 죄악된 마음 가지고 말씀 받아봐야 소용없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1장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넉넉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말씀 들어서 말씀이 새겨지지 그 어떻게 하라고 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라. 왜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거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말씀 받아 거울 보고 얼굴이 시커먼 떼묻었는데 돌아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말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은 제 모양 어떤 게 깨닫고 그걸 씻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말씀 받으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모든 악도, 속임, 외식, 그리고 비방 이런 거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6절 봅니다. 25절 봅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 해?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순종은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거거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6절 시작. 말씀 받은 사람이 입 함부로 놀리지, 말 함부로 하지. 그러면 그 사람 모든 말씀 받은 경건이 전부 다 헛건 거라. 여러분, 마음에서 노는 것이 입으로 노거든요. 마음에 가담한 것이 입으로 노는 거라. 말은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노는 거라. 그런데 생명의 말씀 받은 넉넉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재갈림을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지옥에 불 내면 그 사람 모든 경건은 전부 다 헛겁니다. 헛겁. 왜? 마음을 속인다거든. 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 돈 버는 데 세상 나가야지. 세상 한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데 물들면 여러분 경건은 전부 다 헛건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든 절대 이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경건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가 전부 헛기된다 얘기하시는 거라.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치고, 그, 사치 영이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지간히 경건의 은혜가 있어야 사치가 모시고 여러분 정숙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사치가 뭡니까? 그 좋아하는 거라. 사치가 다른 말 하면 전부 다 음란입니다. 음란. 왜? 하나님의 다른 것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라. 그 쫓는 거거든요. 그 다른 말로 전부 다 음란입니다. 음란.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자기 지키셔야 되고
절대 함부로 입 열지 않도록 자기의 재갈을 물러야 그 경건이 헛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시대? 자, 그러므로 어느 예? 이거 복입니다, 복. 근데 이거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책임 뭔지 압니까? 교회 책임. 자,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봅니다. 자, 우리 16절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 18절 보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다음 19절,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이게 뭐라고 딱히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자였는데 넓이, 길이, 높이, 깊이다. 그거를 깊이,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는 것만과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자 보십니다. 예를 들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생명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거룩이 충만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시고, 의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다우세요. 근데 거기 품목이 많이 있죠, 품목이. 하나님은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많은데 이것이 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한답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른 말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바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왜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거든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장 봅니다. 1장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예, 만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의 어르신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이게 되어야 여러분 교회 사명 감당합니다. 왜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거든. 교회는 예,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 교회된 사명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감당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 셋입니다. 지금 본질이 뭔가 깨닫지 못하는 교회 셋입니다. 셋. 여러분 다른 말로 어차피 속인 거라. 속영. 그리고 가는 구덩이는 갈 데 없습니다. 구덩이 위에는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 하나님의 의가 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예,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고 있거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심령에 이 어려운 말미암아 심령에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전부 다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라 돈이 많다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다가 갈급해진 사람은 그 갈급함은 그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른만이 채울 수 있는 거거든. 의에 주려고 목마른 분 아멘하십니다. 신뢰가 안 될 만큼 지금 아멘 하시는데.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에 줄이면 눈에 뵈는 거 세상 안 보입니다. 돈 안 보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의에 줄이면 늘, 자, 심령이 가난하지만, 의에 목말라는 걸 의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고 껄떡이듯이 주님이 은혜 헐떡인 거라. 여러분 예배 때도 4만원 은혜만큼 그 4만원 깊이만큼 은혜가 임한다 그러지. 4만원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입을 지켜 몸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경건이 헛것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본들은 우리 마음이 의에 줄여야 됩니다. 의에 줄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다른 것을 쫓아갈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여러분 교회 처음 놓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지 집에 놓을 때부터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라.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옛날에 그랬다고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의에 줄여야 되는 거라. 진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갈망, 그 목마름, 야 그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거 별로 안 하더라고 집에 가면. 저는 쉬거든요. 그런데 매일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시간을 별로 많이 안 보냅니다. 어떤 시간을. 요새 제가 어디서 도전 받습니다. 옛날에 제가 도전 받는데 언제 보니까 제가 도전 받고 있는 거라. 왜요?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린 거라. 주께. 주께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내 사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목마름이니까 계속 틈만 나면 묵상하고 틈만 나면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 11장 11장 우리 2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성령이 임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댈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인생이 고통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의 성향되고 영의 성향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 갈 때에 바로 그 안 믿는 남자를 만나고 35년을 살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하고 하나 맞는 게 없다. 하나 맞는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영으로 가고 남편이 육으로 가는 게 이거는 뭘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만난 건 이것보다 인생에 더 크고 후회되고
후환되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 결혼은 예, 절대 전도 아닙니다. 결혼은 결혼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전도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안 믿는 자 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때부터 조금 달콤해도 조금 지나면 예, 그 갈등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면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는 거라. 자, 성령의 맞이에 우리가 영이 있습니다. 육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만하면 육의 성향을 떠나서 영적 성향,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러면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육신양 된 사람은 말씀 조금만 길지에 온갖 입에 말 두들겨 다 놉니다, 여러분. 왜? 성향이 그런 거라. 물론 그 성향도 변화되어 가겠지만 육과 영은 예, 함께 모합니다. 그리고 영도 어린 상태와 성숙한 상태 이것도 다르거든. 그런 문제 때문에 스파클 나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면 우리 모든 마음을 그분이 컨트롤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기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한 30년 가까이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뭔지 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누구 기도해 주라 그러면 밤을 새는데 눈 세 번만 감고 뜨면 밤이 지나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데 제가 기도합니다. 제일 어려운 한계가 몇 시간이면 5시간입니다. 5시간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기도를 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도 해도 5시간 기도하면 딱 그 다음날 기도 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렇게 예를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영역이 5시간 한계입니다. 5시간 기도하면 영역 진을 다 빼는 거라. 그 다음날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 그래서 4시간 반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게 딱 5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 떨벌려, 그거 돌벌려고 굉장히 여러 말 썼는데, 몇 개를 기도하고 나니까, 몇 개를 기도하고 보니까, 5시간 가능합니다. 그저께 5시간, 어제 5시간, 오늘 5시간, 내일 5시간 기도하는 거라. 그 시간 지나니까, 5시간 반, 6시간, 7시간, 8시간,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는, 5시간이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마지노선인 거라. 그전에, 그전에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고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5시간 제가 소개하거든요. 5시간 기도 돌파하라고. 그런데, 쉽지 않는 거라. 우리 진 목사님 그 동기가 서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서 기도도 받고 있는데, 지금 매일 5시간 기도한대요. 5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래 5시간 기도하면 조금 지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쭉 들어오지.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 기도 소리 듣습니다. 들으면 지금 상태 안 거라.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얼마나 충만하다, 얼마나 깊이다. 표가 다 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제가 집니다. 기도할 때는 충만해서 충만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그 충만한 기운이 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는 거라, 에너지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도는 예,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다 대체적으로 기도는 충만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도하긴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거의 없는 거라. 물론 주께 간구하는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만들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약합니다. 그래서 5시간 뛰어보면 예,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분위기 어때도 관계없습니다. 딱 몇 분 지나면 전부 다 돌파하고 전부 다 집중 다 시킵니다. 왜요? 기도해놨거든. 어느 정도의 어떤 장면이 전부 다 돌파 다 합니다. 왜? 기도를 해놨거든. 여러분 하이톤으로 제일 큰 목소리를 예전에
큰 목소리로 3시간, 4시간 다 전시 기도했거든. 젊을 때. 그거 보통 아닙니다. 그걸 쫙, 이렇게 거기 나중에 딱 터가 잡히지. 그게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한 시간 부르짖기 기도하자니까 한 시간만큼 영역이 생기고, 세 시간 영역이 생기는 거라. 우리 이제 하이톤으로 몇 시간째 그냥 했다. 날마다 기도, 날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 가도 기도의 파워로 그 모든 영적 장애를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 기도는 다 압니다. 그리고 언제 충만해지는가 하면, 날마다 기도해도 기도 잘 될 때, 못 될 때 있습니다. 그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꾼들은 딱 그 기도 줄을 잡는 거라. 드라마 보고 기도하지, 기도 안 됩니다. 코미디 보고 기도하지,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꾼들은요, 기도 줄 잡은 사람은 기도할 때 절대 기도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걸 정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물어 끓으면 성령이 잡히는 거라. 2분, 3분 되면 성령이 딱 실려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제가 설명해도 재미있게 있습니다.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기도해야 충만해지거든. 한 시간 반 기도 충만하지. 그때부터 기도를 이루고 가는데 그때 딱 끝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고 끝내고 한 번도 깊이는 못 들어가, 한 번도 깊이는 못 들어가.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그러니까 충만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성령이 실려가지고 기도에 파워, 깊이를 만들어갈 건데 그건 뭐 하는 거라. 오늘 밤에 제가 확인해 보면 기도가 딴지 충만한지 아니 충만한지. 충만한 사람 옆에 사람 느낍니다. 왜? 충만함이 있거든. 기름부음이 있거든. 기름부음이. 그런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라 그러지.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그럽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름이 있고 그런 자들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전부 이 과정이 거치는 거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르고 이거 없으면 예, 그런 상황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이번 로버츠가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설교던데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반항 없는 거, 하나님 이것 용서해달라고 몇 달 동안 기도했다. 몇 달 동안. 야, 저는 그거 듣고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진지함이 없거든. 이러면 지옥 간다고 설교 뒤에 내가 지옥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어도 그간의 회개라고 돌이키지 않거든. 그리 저준 거라 저주. 왜요? 분이 지옥 가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거야. 진지함이 없어. 아, 지옥 가구나. 가겠는데. 그리고 넘어가면 넘어가, 여러분. 방금 여러분 어떨지 모르다 전하는 저는 섬뜩해. 말씀 받을 때마다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상태에 이르는 게 중요합니다. 지옥 가면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고 돌이킴 없으면 예. 그 진지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드는가 기억하십니다. 말씀 받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반드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 이것 없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분이 다른 말은 뭡니까? 오해 줄이고 목마름이라 심리가 가난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됩니까? 성령의 도우셔가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부인하는 거라. 내 몸에 있는 죄성을 죽일 요구하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뀔 요구하고 그렇게 갈망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 안 지나면 사람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제가 진리에 목이 말라가지고 진리에 목이 막으려가지고 말씀만 탐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책을 통해서 계속 제가 연구를 하는데 몇 달 지났는데 제가 아는 분이 딱 보더만 어? 우리 전 목사님 얼굴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무슨 거들이지 변했대요. 왜요? 들어가면 표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 목사님을 딱 캐치합니다. 캐치. 어떻다 딱 캐치하는 거라. 여러분 영이 민감한 사람과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라.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얼굴이 빛납니다. 이 껍데기가 빛나는 거라. 성령을 깊이 있게 교통한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끝불에 너무 광이 나가지고 수건 덮었다 그러지. 그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해 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상태에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 임할 것인가 땅치고 통곡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지요. 그 비극입니다. 처음 못 갑니다. 또 보십시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는 팔복은요 절대 아무나 못 받는 거라.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지나가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땅에 많은 사람 누리는 복은요 이 땅에서는 복이 될 수 있어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은요 지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죽고 난 다음에도 복이 되는 거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이 됩니다. 우리 이 깨달음은 절대 우리 마음에 부여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도록 자신 마음을 늘 컨트롤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자 1절 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지금 당이 온 게 아닙니다. 당할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는 거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살을 먹는데요. 불같이 불 태워지듯이 우리 살을 먹는다는 거라. 이게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굉장히 심각한 병을 유발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왜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 너희가 땅에다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는 거라. 조심하세요, 믿어. 마음이 살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최강의 전사님이 10월 25일 날 장가 갔답니다. 그러면 저 1년 동안 밖에 못 녹여야 됩니다. 그 신랑 신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그 즐거움 느끼기 위해서 저녁 나도 신혼부부는 손 못 대게 되십니다. 처음 듣는 것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신혼부부는 저녁이 나도 놔둡니다. 왜요? 1년 동안 손대면 안 되는 거라. 그 신혼의 즐거움 느끼고 1년 지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빼고는 예, 전부 다 마음 살찌면 안 됩니다. 도살의 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에 마음 살찌는 인간치고 심판 안 받을 인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4장 보십니다.
4장 8절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라. 어떠합니까? 기쁨이지? 즐겁지? 그걸 전부 다 슬픔과 눈물로 다 바꿔라면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신혼 부부는 제외합니다. 신혼 부부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도살의 날에 마음 살찌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 기뻐하고 슬퍼, 그 즐거워하지. 그 전부 다 눈물과 애통과 통구로 다 바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웃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자, 의의 즐거운 목마름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고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에 목마름이 없지요, 그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깨달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기 분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쫓아가야 됩니다. 이 대가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광 경험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왜 심히 가난해질까요? 4절 시작. 왜 애통할까요? 왜 마음을 찢고 여러분 애통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러분 왜 세상 모든 사람 속에서 온남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까요? 6절 시작. 7절 시작. 남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라 불쌍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9절 시작. 10절 시작. 마지막에 이 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끝이랍니다. 거듭 설명하고 의 때문에 핍박받으면 전부 다 복이 있습니다. 폴짝폴짝 뛰어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하늘에 상이 크거든. 상이 큽니다. 왜 의에 주리고 목마를까요? 왜 그 의 때문에 핍박받고 그 때문에 기뻐할까요?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이런 과정 안 지나면 절대 주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고백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